네, 정령회님 하루속 기끌어내립시다. 불안 속에 살수 있나요? 네, 계엄씨 제이님, 계엄씨 집값 폭락 주식, 환율 폭등, 원화 휴직 조각됩니다. 맞습니다. SYC님, 선배 시민들의 피땀에 세워진 민주평화를 아무 대가 없이 편안히 누려왔네. 윤행화님, 유튜브 방송이 너무 약해요. 알겠습니다. 기본사회님, 문재인 조기 검사 특활비 확대 책임 큽니다. 아마 어제 심우정 총문회 보시고 쓰신 것 같습니다. 블랙박스님, 한반도님, 감사합니다. 양드레스타님, 수요일은 종대타임. 네, 김종대의 작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종대의 작두와 그리고 강청희 의사, 전 연대 교수죠. 그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아, 지난 1월인가요? 이재명 대표 암살 테러 미수 사건에서 흉부외과 의사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던 강청희 의사. 이번에 강남가방에 출마했었는데 아깝게 낙선했었습니다. 그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택님, 도진기님, 네. 김영현 차지철, 말로 보자. 이령님, 김건희 윤석열 움직이보다 구속 탄핵. 알카타르스님, 안녕하십니까? 예. 윤행아님, 모입시다, 뭉칩시다, 참여합시다. 네, 9월 28일이 우리 총궐기 있죠. 한반도 충안고의 반란 기본. 네, 임채무님. 네, 배동호님 들어오셨군요. 네, 육사는 폐교가 마땅한데 뉴욕마더님, 엄마님, 네, 들어오셨군요. 김용현 그자 무섭게 생겼던데. 네, 오늘 김종대 전 의원이 김용현에 대해서 작두로 쓸 계획입니다. 네, 조금주님, 네, 응원합니다. SUJ님, 하님, 계엄 분위기 조성 가짜 선동꾼 조심해야 된다. 윤행아님, 네. 림림님, 무섭고 하루하루가 긴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림림님, 저들이 더 두려워하고 저들이 더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령 얘기가 나오는 거죠. 무섭고 국민이 무섭고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계엄령 얘기를 준비하겠습니까? 저들이? 저들이 더 두려워합니다. 우리보다 더 무서워합니다. 누구를요? 바로 우리 국민을, 여러분을, 우리 뉴콤 가족분들을 가장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신인식님, 김도진님, 네, 배동호님하고 서로 인사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수재하님, 네, 육사 얘기하셨고요. 사보라타님, 김용현의 안하무인 방자한 태도는 구태타를 암시했다. 네, 정확히 보신 것 같습니다. 날카롭게 보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종대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푸딩푸딩님, 천공이가 지령 내린 거다. 코비님, 웅이님, 제이님 파이팅. 정은지님, 이천공의 명령을, 그러니까 이천이겠죠. 네, 곽은님, 아픔은 곧 죽음이다. 네. 요즘에 인사가 달라졌습니다. 아프지 않니? 네, 아프면 안 된다. 서로 만나면 아픈 데 없어? 이게 우리 인사가 돼버렸습니다. 네. 자유007님, 네. SYC님, 구루미님, 정은진님, 감사합니다. 비트코리아님, 네. 질자님, 리질자님, 감사합니다. 네. 나라다운 만들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조약돌님, 손명희님, 피그말리언, 이호균님, 네. 림림님, 반갑습니다. 림림님, 꾸벅, 네. 문반야님, 파랑님, 후다땅님, 대선가자님, 네. 제일 먼저 들어오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도. 어제 대선가자님, 오늘 대선가자님 안 보이시죠? 대선가자님이 어제 정성스러운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후원 통장에 넣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제도 슈퍼챗을 많이 쏴주셨는데 제가 인사를 정확히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직 이 기계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되는데 그 익숙하지 못해갖고 여러분들의 정성과 소중한 마음을 감사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까먹지 않겠습니다. 네. 어제 심정우인가요? 이 사람 청문회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특활비 문제가 가장 핫 이슈가 됐습니다. 특활비 받아 먹어왔고 봉투를 28개인가 만들어서 명절 때 떡값으로 나눠줬다고 합니다. 몇백만 원씩. 그 특활비가 누구 돈입니까? 이 후보자 돈입니까? 우리 세금입니다. 그리고 그 특활비로 폭소가 터졌는데 염소고기를 먹었답니다. 그리고 파리파켓에서 뭘사 먹었다든가. 참나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심정우 후보자는 어제
오빠 김진우와 힘은 고동창이 아니라고 아예 딱 잘라내 얘기했습니다. 전화 통화 한 적도 없다. 전화번호도 모른다. 나중에 한번 봅시다. 다 드러납니다. 이 심종호 후보자는 검찰 내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를 나오고 강남에 있는 힘고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검찰 내에서도 이너서클, 엘리트 이너서클의 1인자로 뽑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김건희 조사가 옳았냐, 그러니까 답변을 못했습니다. 네. 법과 원칙, 그리고 윤석열에게 충성맹세를 안 했다고 그랬습니다. 네. 충성맹세 안 했는데 검찰총장이 됐다? 아, 그러면 법과 원칙대로 윤석열 관련 사건, 김건희 관련 사건 제대로 한번 수사해 보세요. 그럼 자기 한동훈 제끼고 말이죠. 차기 대권 후보로, 여권의 대권 후보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심우정 후보, 검찰총장 임명되면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고 윤석열한테 한번 얘기하고 한번 제대로 한번 수사해 보세요. 조사해 보세요. 충성맹세 안 했다면서요? 충성맹세 안한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시켰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지나가는 소가 지나가는 개가 웃겠습니다. 아, 슬픈 소식이 어제 있었습니다. 우리 2살 아이, 영아라 그러죠. 1시간 동안 응급실을 찾다가 지금 뇌 손상이 당해서 의식불명 상태라고 합니다. 지난 4일 날 응급실을 찾다가 응급실에서 다 진료를 거부하다가 결국은 인천 인하대병원에서 받아주었고 경련이 있었는데 경련은 멈췄지만 지금 뇌 손상 상태라고 합니다. 진짜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고 우리 아이들 얘기 같습니다. 이 부모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네. 11곳 병원에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일산, 김포, 부천, 의정부, 서울관내 등 대학병원과 권역별 응급 의료센터를 전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2일날 국회 개원식이 있었죠. 윤석열은 불참했습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입니다. 그날 한남동 관저가 아니라 청와대에 있는 상춘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김건희가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미국의 상원의원 부부를 초청해서 먹고 마시고 뭐 한식 메뉴를 준비했다가 뭐 떡볶이도 준비하고 국회 개원식은 참석하지 않고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아, 진짜. 뭐? 그 사전에 준비한 꽃다발을 상원의원 부인이 전달을 했고, 다 함께 또 생일 축하 노래까지 불렀다고 합니다. 참 잘합니다. 잘났습니다. 김건희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만큼 감동적인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죠. 내년 9월 2일은 감옥에서 당신 생일을 맞게 될 것입니다. 또 검사들 잘 아니까 또 생일 파티 하겠죠? 장시호처럼? 네. 하여튼간에 검사실에서 하든 밖에서 내년 9월 2일 날 김건희의 생일 파티가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우리 함께 지켜봅시다. 또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의 마트쇼. 민생이 어렵다, 국민이 어렵다, 물가는 올라가고 추석 준비 때문에 힘들다 그러니까 억지로 한번 나갔습니다. 그것도 그 뭐죠? 파, 양파인가? 아, 파. 그 문제 생겼던데 하나로마트 가갖고 거기 오신 우리 서민들에게 뭐배 사과값이 높죠? 내리게 할 겁니다. 무슨 수로 내리게 해요? 자기가 어? 배 농사져요? 집에서? 사과 농사져요? 그래서 풀 거예요? 그 가격을 내리면 농민들은 어떡합니까? 배춧값이 비싸다. 배춧값도 내리겠대요. 배추 장사해요? 윤석열 장모 최은순이 이제는 배추 장사까지 합니까? 무슨 수로 배추값을 내리겠다는 건지 이거를 찍어서 대통령실에서 홍보라고 홍보 영상이라고 홍보 사진이라고 보냈습니다. 경제는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들어 놓고서 마트쇼를 또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로 마트 가서
아마 제 예상에는 추석 다음 주쯤에는 김건희가 전통시장 돌 겁니다. 네. 그 꼬라지를 또 봐야 될것 같습니다.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요? 선거로 뽑힌 대통령도 이렇게 행정독재 권력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거의 대부분 보수층에 있는 사람들도 윤석열 얘기를 못한대요. 윤석열 얘기하면 고개를 돌리고 조용히 있다고 합니다. 할 얘기가 없죠. 자기들도 이제 피해자가 되니까. 추석 연휴 때 응급실 뺑뺑이 도니까. 자기의 손자와 손녀, 영화가. 아프면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 아들, 내 며느리가 아프면 어떡할 것입니까? 내가 당장 교통사고를 당하면 어떡할 것입니까? 응급실 뺑뺑이 돕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우리는 밥잘 먹었니? 식사했어? 이게 인사였어요. 그죠? 70년도 때 우리 보릿고개도 겪고 막 그랬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뭡니까? 아프지 않니? 괜찮어? 병원 안 갔어? 이게 서로 간에 상호 인사가 돼버린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친구들이랑 또 아버지 어머니랑 또 아들과 따님들과 통화하실 때너 괜찮아? 몸 괜찮아? 나 돌아다니지 마. 조용히 집에 있어. 네. 추석 연휴 때 지지율이 확 떨어질 것입니다. 그건 예상되는 바입니다. 갤럽 조사에서 23%, ARS 조사에서 30%가 무너졌습니다. 자, 지지율이 급락하면 당연히 여권 내에 반란 움직임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대로 뒀다간 자기네들이 죽거든요. 권력기관에서도 많은 정보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바짝 더 엎드리겠죠. 절대로 시키지 않은 일을 안 합니다. 시킨 일 중에서도 자기에게 공이 될수 있는 것만 할 겁니다. 나라가 엉망이 되고, 그리고 레임덕이 아니라 이미 데드덕 형태로 들어갔습니다. 이 2개월 뒤면은 반환점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물어뜯을 수도 있습니다. 한동훈이가 대선 가기 위해서는, 대권 가기 위해서는 제3자 특검법 어떻게든지 통과시켜야 되지 않으면 자기는 유명무실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추석 이후에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눈여겨봅시다. 그리고 추석 때 여러분들 친지와 친구들 만나시면 분명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여론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어제 조국 대표가 부산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10월 16일 날 부산의 금청장 보궐, 부산구청장의 그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전직 구청장이 국민의힘 사람이었는데 사망했다 그래요. 그래서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지역은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사실상. 야권에. 지난번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43%만 얻고 낙선했다고 하는 지역입니다. 조국당 후보는 신인으로서 잘 지역에 알려지지 않은 사람인데 변호사 출신을 후보로 내세웠다고 합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아직도 후보를 낙점하지 못했죠. 예비 후보 두 사람이 있는데 구의원을 두 번, 세번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조국 대표는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좀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이 후보 단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 조국 혁신당, 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요. 이 후보를 내고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라고 비난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야, 이것도 야권이 분열하는 것이 아니냐. 야권이 또 나눠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지역이 쉽지 않은 지역인데, 만약 후보 단일화가 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후보 단일화 할 겁니다, 아마. 민주당에서는 아직 생각도 없다 그러는데, 후보 단일화 해야겠죠. 하면은, 뉴스가 온통 이재명과 조국의 후보 단일화로 모아질 것입니다. 아, 그건 결코 우리한테 나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는 별로 뉴스를 타지 않을 것입니다. 또 언론은 또 이재명과 조국을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려고 많은 기사를 쏟아낼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후보 단일화를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10월 16일인데 얼마 안 남았죠. 그것이 상당한
상당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것이고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코 나쁘지 않은 구도다. 물론 이제 다음 지방선거에서 조국 혁신당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조국 혁신당의 운명이 걸려 있긴 합니다만, 네. 하여튼 10월 16일 우리 눈여겨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상호 정치적 경쟁을 통해서 우리 국민이 바라는 단일 구도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갈 것이다. 또 우리가 압박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모닝 이슈톡부터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혜민님의 정성, 혜민님 마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체적 난관, 어찌 나라를 이렇게 무너뜨리냐. 윤건이 탈핵, 아 윤건이라 그러시는군요. 네, 각자 도생 모두 힘냅시다. 네, 혜민님 감사합니다. 네, 한반도님도 다른 분들도 혜민님한테 감사하고 좋아요를 많이 혜민님한테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윤식님, 조은지님, 피그말리언님, 금희님, 네. 불투정님, 유인식님, 우리가 부산과 인천 세 군데서 보궐선거가 있는데 3대 빵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두가 우리가 지원도 하고 응원도 하고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 페북에 보리밭 구경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참 한가합니다. 한번 좀 보여주세요. 네. 동영상으로 아주 대단히 잘 찍은 것 같은 양산의 보리밭이래요. 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는 거의 안 했는데 얘기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친문 세력이 분열되면 안 되니까요. 지금 모두가 힘을 합쳐서 싸워도 힘이 모자랄 판이고, 그리고 또 대선도 있고, 마찬가지로 지방선거도 있고, 또 보궐선거도 있습니다. 윤석열과 요만한 힘이라도 다 뭉쳐서 우리는 싸워야 할 때입니다. 이 심정은 뭘까요? 검찰이 수사를 옥죄어 오니까 압수수색 당하고 딸 다혜 씨가 문제가 되니까 보리밭 가서 멍 때리는 건가요? 네. 정치권에서는 연일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라 전직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 문재인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보리밭 구경하고 있습니다. 정치 보복이다. 막가파 윤석열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약해지니까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6년, 17년에 우리의 촛불 항쟁으로 선거를 통해서 탄생한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물론 잘한 일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사법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이 꼬라지를 맞게 됐습니다. 검찰개혁하겠다고 충성을 한 윤석열한테 속아 넘어가서 계속해서 검찰총장을 시키고 그리고 추미애 장관과의 대결 구도에서도 추미애 장관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던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니까 볼수 없는 극우 진짜 적폐 반동 세력들이 이 사회의 권력을 잡아버렸습니다. 네. 그들에게 우리는 국민은 포획당해 있습니다. 국민은 고통과 그리고 분노와 안타까움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리밭 구경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지금 검찰 소환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비서실장 때그 이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검찰 수사를 통해서 생명이 앗아간 광경을 목격한 분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미래 사람들 만나서 아무 힘도 없고 원외정당 수박들로 뭉쳐있는 그런 사람들 만나서 한가하게 얘기할 타이밍입니까? 이재명 대표가 8일 날 양산에 간다고 합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와 함께 손을 잡고 윤석열 정권과 싸우겠다는 선언을 해야 됩니다. 제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민들에게 내가 검찰개혁 제대로 못해서 윤석열이라는 이상한 사람이 정권을 잡게 됐다. 사과하고. 나는 이제 싸우겠다. 우리 촛불 국민과 시민과 함께 손을 잡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와 함께 최전선에서 싸우겠다는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들이 획책하는 계엄 음모 그리고 일본에게 나라를 팔아먹으려 하는 음모 이거 분쇄할 수 있고 우리 국민이 조금이라도 요만큼이라도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리고 힘을 얻게 됩니다. 흔히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친명, 친문 세력이 함께 한다 그러면 수박으로 나간 사람은 뭐 제하더라도요. 나간 사람들도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디 한다 그러면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데 해야 됩니다. 보수층도 마찬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 보수층도 함께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우리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우리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저들의 특권층들의 이해만 대변하는 것을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촛불 정신이고 우리가 2016년도, 17년도에 그 매일 주말에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집결했던 이유기도 하고 우리의 역사입니다. 네. 개인의 선비적 삶은 그만두십시오. 어차피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는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정치적 삶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8일 날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굳은 약속과 선언을 해주기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자, 9월 6일인가 7일에 기시다가 방한합니다. 왜 방한할까요? 독도를 가져가려고 방한할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기시다가 지금 이제 9월 27일까지가 총리 임기래요. 일본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왜 한국을 방문해서 윤석열을 만나느냐. 이것은 뭐 유엔 총회가 있는데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안 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못 만나니까 바이든은 만나는데 윤석열은 못 만나니까 방한하는 것이다.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는데 그 숨은 뜻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간단합니다. 내가 내 재임 기간 중에 동생 윤석열과 함께 그동안에 못 풀었던 한일 간의 일본 입장에서 난제를 풀어냈다. 난제를 풀어냈다. 강제징용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또
걸려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했다. 라는 것을 이제 자신의 공과와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누구에게요? 일본 국민에게. 그리고 일본 정치인들에게. 그러면서 차기 총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방안을 합니다. 그 재물이 또 누굽니까? 윤석열인 것이죠. 나의 동생, 나의 부하. 이렇게 내가 열심히 잘했어. 그러니까 차기 총리가 선출되더라도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방한한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그것은 일본 내부 문제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내년에 이제 한일 수교 50주년 되잖아요. 이것을 향해서 나아가자. 그 토대를 만들어내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일 군사동맹인 것입니다. 지금은 저항이 있으니까 한일 군사동맹을 하지 못하지만, 물론 원하는 사람이 있죠. 일본의 밀정이라고 불리고 있는 대통령실의 김태효. 그 길을 많이 닦아놓고 있는 구한말의 송병준과 등치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하여튼 간에 한일 군사동맹을 만들어내겠다. 그 밑자락을 깔겠다는 것이 방안의 주요한 목적일 것이고, 그러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노비자 협정을 만들겠다고 이 얘기는 나왔었는데, 비자 없이 한국과 일본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이 협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우리가 마치 그것은 뭐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질 수도 있지만, 지금의 일본 평화헌법을 고쳐서 자위대, 그러니까 그것이 일본만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할 수 있다. 전쟁을 할수 있는 부대로 만든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독도도 그 일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일본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노비자 협정을 맺어서 일본의 밀정들이, 스파이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한국에서 암약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일본은 어떻게든지 한국을 군사적으로 지배하고 군사적으로 부분적이라도 점령하려 하는 것이 일본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구한말에 일본의 낭인들, 일본의 밀정들, 스파이들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한반도에.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건도 일본의 낭인들, 일본의 스파이들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인을 가장해서 들어와서 우리 조선의 상권을 다 뺏어버리고, 그리고 그 정보를 취득해서 일본 본국에 보고해서 일본 침략이 어떻게 이루어지면 된다 라는 것을 다 보고했던 것이 바로 일본의 밀정들이었고 스파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이 우연히 만났던 일본의 낭인을 두드려 패지 않습니까? 두드려 패서 사망시킵니다. 물론 백범 김구 선생은 그 사람이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람이라고 오인했지만, 그렇게 일본에 스파이와 밀정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것은 한미 간의 비자협정이 아니라 한일 간의 노비자협정을 통해서 일본의 모든 기관원들과 정보원들이 위장해서 들어와서 일본이 한국을 군사적으로, 실효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정보와 길을 닦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지금 학계에서 나오는 우려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오케이 하겠죠? 네. 언제든지 들어오세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엄중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뉴스 브리핑 이 정도 하고요. 네. 우리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김종대 작두, 김종대 전 의원을 스튜디오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종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김영현 후보 청문회가 있었죠, 월요일 날. 예, 이제 김용현 장관 후보자 청문회, 그리고 어제는 박정원 대리관 공판, 매우 중요한 진술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 언론에 많이 보도가 안 되는데, 연이은 김영현에서 군사법원으로 이어지는 이 맥락은 굉장히 중요해 아,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일단은 재판부가 어제 그 박정원 대령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을 하기로 정말요? 했다. 이게 언론에 그거 웬일인지 나도 못 별로. 봤는데.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했느냐? 작년 7월 30일 날 회의에서 그래서 이런 일로 사단장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한 거를 직접 물어보겠다 이거예요 윤 대통령한테 물론 강제성은 없지만 답변 안 해도 문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고 이런 걸 박정원 대령 재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하루라도 빨리 김용현 임명이 중요해진 거지. 하루라도 빨리. 아마도 국회 청문보고서 제출을 한번 대통령실에서 압박하고 그다음에 바로 임명 강행 절차가 들어가지 아, 그래요. 않을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10월부터 있을 군 정기 인사에서 이 법무병과들 인사가 초미의 관심사가 됩니다. 이 재판부를 다 바꿔버릴 수도 있고 또는 전혀 다른 인물로 성향을 달리해서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판결이 임박해 있다는 글쎄 말이에요. 근데 어제가 한번더 증인을 부르게 돼 있죠? 지금 어떻게 돼 거. 있습니까? 아니 뭐 7차 지금 공판인가? 또 다른 증인이 요청돼 있기 때문에 공판은 있지만 올해 안에 판결이 나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것을 재판부가 바뀌어도 그게 달라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우선은 변화된 양상이 벌써 나타나기 시작한 게. 그 국방부 검찰단이 기소한 당사자인데 굉장히 공격적인 태도로 어제 나왔습니다. 그래요. 전에 그렇지 않았잖아요. 초기에 좀 그러다가 불리해지니까 좀 이렇게 방어적이고 수세적인 태도를 취했는데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했고 그래요. 여기서 드디어 막말이 또 나왔어요. 뭐가 나왔습니까? 이런 분위기 탓이라고 전 보는데 박진희 전 이정섭 장관 군사보좌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여러 논란이 있다가, 자기는 해병대 수사단이, 박정은 수사단장이 유가족으로부터 수사지휘 받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저도 이 봤습니다. 야,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근데 유가족이 뭔 수사지휘했냐, 참. 아무런 방향 제시란 게 없어요, 유가족은. 유족들까지도 들먹거리는 유가족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호에서 이태원 참사에 이르기까지 이제 유가족 공격하기가 군에서도 시작된 거예요. 이제 해놓고 그런 막말을 하니까 박정원 대령한테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지금 들은 얘기 할 말이 없냐 발언 기회를 줬어요. 그러니까 박 대령이 정말 사악한 인간이라고 보여진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하냐. 어떻게 그렇게 비하하는 용어를 하면서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에 대해서 사악한 인간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김용현이 이제 온다 그러니까 알아서 다들 알아서 기는 거예요, 다. 이제 사냥개가 되는 거지 이제 참. 충견이 되는 거야. 벌써부터 이게 말하는 태도가 딱 바뀌어요. 근데 재판부가 바뀐다 할지라도 기존 재판부에서 그 판결문 같은 것들을 미리 작성할 거 아니에요? 근거들을. 그럼 그걸 바꾸기가 쉽지 글쎄, 뭐, 어떤 시기든지 간에 뭐, 인사가 만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 군 검찰과 증인들을 벌써부터 이 아주 맹견으로 조련하는 듯한 모양이 보이고, 이런 게 재판부에 압박이 가해지면, 사실은 우리나라 국방장관은요, 군 내에서는 대법원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검찰총장 노릇하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예의주시하게 봐야 되는 게, 군은 이미 계엄사태라고 봐요, 나는.
이미 계엄 상태다 하죠. 계엄 사령관이 왔다. 이래가지고 윽박 찔러버리나. 네. 그러니까 이 김용현이 지금 신원식 장관도 우리가 그 참 퇴행적 인물이라고 보죠. 네. 그건 상대도 안 된다니까. 그것이 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아주 뭐 뭐라 그랬더라. 뭐 청문회가 청문회는 듣는 자리입니다. 정치 선동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아, 변함을 얘기를 다. 김민석 의원한테는 그래서 대통령 안 되는 거 아니냐. 야. 대통령 출마한 적도 없거든. 이거는 그냥 그 오만한 게 아니라 네. 사실상 뭉개버리겠다 하는 협박이에요. 니를 까부지 말아라. 아, 제가 보기에는 협박이에요. 계엄령 떨어지면 얘네들 다 우리가 가택 연금하고 다 집어넣을 거야. 군인들이 찾아갈 거야. 아니 그런데 내가 오늘 김용현에 대해서 시중에 알려지지 않은 일화 하나를 소개해. 아 그러시죠. 예. 이 이야기만 들어보면은 딱 지금 견적이 나오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의 깊게 들읍시다. 예. 김용현이 그 삼성 장군의 1차 진급자가 아니라고. 2차까지 물 먹고 뒤늦게 3스타에 진급이 됐어요. 네. 그때 국방장관이 박근혜 정부 그 마지막 국방장관이 한민구 장관 시절. 한민구였죠. 예. 근데 어쨌든 3스타 진급을 했거든요. 박근혜 때 한 겁니까? 그럼? 네. 그리고 그 군의 최고 요직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온 거거든요. 아, 그래요? 이거는 군내에서 가장 선망받는 아주 최고의 요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3스타에서 문재인 정부 첫 해에 사성 장군 진급에 실패한 거거든. 아, 문재인 때? 그런데 이제 그때 불미스러운 17사단장 시절에 병사 사망 사건에 이제 익사 사건. 사인 조작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군복을 벗고 나왔지. 나왔어요? 네. 그 골프장 갔거든. 네. 근데 거기서 한민구 장관이 골프를 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전 장관이. 군 골프장에서. 네. 근데 한민구 장관이 육사 31기라고. 네. 김용현은 육사 38기라고. 예. 그러니까 7년 선후배면 하늘 같고 장관 출신한 자. 또 육사에서는 아주 그게 계급 서열이 대단하더라고. 대단하고 장관 아닙니까? 한테. 네. 그런데 한민구 장관이 반가워한 거야. 자기는 김용현을 잘 봤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김용현, 왔구나. 하고 이렇게 툭 치면서 아는 체를 했는데, 네. 반응이 없더래. 김용현, 그게 언제 얘기예요? 아, 이제 문재인 정부 첫 해지. 첫 해. 첫 해인가, 둘째 해인가. 그랬는데, 반응이 없더래. 그래서, 자식 봐라. 이러고 있는데, 골프를 다 치고 나가는데 또 마주쳤대. 그 일행도 꽤 있었대요. 그쪽 일행, 이쪽 일행 해가지고. 김용현, 저기 뭐냐, 좀 어떻게 지내? 뭐 해서 인사말을 건넸나 봐요. 이때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깜짝 놀랄 반응인데, 진짜 이 방송에 옮길 수 없는 쌍욕이 나온 거야. 김용현 입에서? 왜? 네가 뭐 거의 반말로, 저기 뭐. 그때 진급도 안 도와주고 이러면서 이제 그걸 저기 진급을 장관 탓을 하면서 뭐 쌍시옷이 들어가고 정말 뭐 쌍기역이 들어간 말을 확 내뱉어 버리는 거야 이게. 쌍기역은 뭔가 쌍시옷은 뭐 대란 쌍기역은 뭐지? 그 요게 다 나와. 아 그래요? 그래 가지고 한 장관이 이놈 봐라 그랬는데 어디서 뭔 얘기를 듣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한동훈은 자기는 저기 뭐냐 그 김용현을 갖다 굉장히 좋게 평가했다는 거거든. 한민구는. 근데 떨어진 사연이 있더라고. 저기 투서가 들어온 진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검증을 해보고 검증이 안 되면은 일단은 진급에서 보류시키자. 그 당연하죠. 이런 원칙이 있었대. 네. 그래가지고 진급이 안 된 거래. 예, 1차 예. 진급이. 그건 육군에서 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얘기예요? 아니, 박근혜 정부 박근혜 때. 때. 그래가지고 저기 뭐냐 네. 쥐들이 그렇게 육군에서 정한 원칙을 갖고 한 건데. 네네. 그런데 이제 막 어디서 뭔 얘기를 듣고. 네. 그래가지고 한 장관한테 쌍욕을 이건 막말이 아닙니다. 쌍욕을 퍼본 거예요.
근데 이게 육사 선후배 예비역들 사이에서는 다 알려진 얘기라고. 그래요. 사실은 그 어떤 군인의 어떤 그 도덕과 품성으로 봤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하극상이네 완전히. 그때 육사 일곱 기 기수나 차이가 나는데. 예. 둘 다 예비역이지만. 그래가지고 야 저런 폐륜이 있냐. 폐륜이구나. 예. 이랬는데 경호처장 시절에 이 호시 탐탐 국방장관 내려올 그 국리를 하니까 그 욕심이 있으니까 욕심이 네. 있었어요 자기가 있었죠. 근데 내가 아는 예비역이 김영현하고 조금 인간적으로 친한가 봐요. 근데 조언을 했다는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 네. 그 우선 예비역들 사이에서 여론이 너무 안 좋은 게 한민구 장관에 대해 대든 사건이다. 그렇지. 이건 너무 악성 소문이라 이게. 육사 출신들은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버르장머리 없는 놈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야. 귀여운 놈이구나. 아니 그리고 지 진급을 위해서는 눈에 뵈는 게 없는 놈이라는 게 확인이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정치 군인이라고 하는 거거든. 기회주의. 그래가지고 군 내에서도 참 터부시 되는 건데. 사실은 언제부턴가 군이 이상해져서 그렇지. 옛날에 제가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예비역들 일에 만나는데 누가 정당에 가입하고 기웃거린다, 국회의원 되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벌써 저기 뭐냐 일단은 하급 인간으로 제외시켰었어요. 그렇죠. 당연하지. 예, 그러면서 자기들의 그 문화와 품성을 갖고 스스로 존중을 했는데 네. 언제부턴가 이런 풍조가 사라졌어요. 지금은 다 줄 서.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저기 뭐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 자기들이 모욕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그 김영현한테 네. 한민구 장관한테 정식으로 사과를 드려라.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다. 이 정도는 해야 예비역들 사이에서 여론은 좀 우호적으로 돌려보내지. 어떻게 그런 거를 안 하고 장관을 나가냐. 이래가지고 자기는 진심으로 조언을 했다는 거야. 아, 그래요? 이미 지나간 사건이지만, 문재인 정부 초기 때니까. 이미 지나간 거죠. 근데 그 뒤로 한민구 장관한테 그런 조치를 했다는 이야기가 아직까지 안 들리거든. 성깔이 아주. 그리고 저기, 보통 국방장관이 역대 그 장관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자문받는 그 행사도 잘한다고. 그런 게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 선배 장관들 이렇게 불러서 그 자문도 받고 그러는데 하겠어요? 안 할 거 아니야. 또 쳐다보면 쌍욕할 거 아니야. 야, 내가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저기 뭐냐 어떻게 보면은 저런 폐륜화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데. 저기 뭐냐 이거는 그 한민구 장관한테 대해서 이렇게 어떤 거 폐륜이 있었던 거고. 네, 또 있어요. 한 건 더 있어. 뭐예요? 그건 또 누구한테 또 그랬어? 그때는 현직 장관한테 대해서 또 이번에는 그게 뭐냐 하면은 저기 뭐냐 포스타 진급에 실패했을 때 그때 장관이 누구냐 하면은 문재인 정부 초대 국방장관인 송영무 장관이었어요. 아, 송영무 장관? 그 저 남북 정상회담 할 때 가갖고 북한에 저거 같이 저것도 하고 막 뭐 이 양반도 오래간 장관은 아니에요. 네. 불과 1년 남짓하게 했는데 여기서 또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져요. 송영무 장관도 육사 출신 아닙니까? 회사. 회사구나, 회사. 그랬는데 그 이제 국민권익위에 네. 이제 자기가 사단장 하던 시절에 병사 그 사인 조작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저기 투서가 들어갔단 말이야. 예. 그렇게 되니까 이 저기 청와대에서 검증을 했다고. 그러면서 그거 투서를 한 사람을 민정수석실에서 접촉해서 내용을 청취했나 봐요. 네. 그리고 여기저기 이제 관계기관을 통해 검증을 시도했던 거예요. 네, 당연하죠. 당연히 해야지. 그래서 안 된다. 이래가지고 부적격 명단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저기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영현이 이제 진급 발표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 그 송영무 장관을 찾아간 거지. 아,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계속
계속 그냥 읍소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 충성을 위해 제가 한몸 다 바치겠습니다. 그래요? 바뀌었네 완전히. 그러면서 청와대 말 좀 잘해 주십시오. 자기 얘기 좀. 그러니까 송영무 장군이 짜증이 나는 거야. 이게. 아니 이건 국가기관이 한 일인데 자기 보고 구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네 업보다. 그리고 네가 그렇게 돼서 그런데 정 억울하면 그 연대장이 그럼 허위 사실을 제보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무고 아니냐. 그렇지. 그걸 다 털어 차라리. 그렇지. 그건 맞는 얘기지. 그래야지 뭐 네 국가기관이 한 걸 가지고. 그래서 물리쳤어. 아, 중 장관이. 네. 또 이제 문재인 정부 분위기도 있었겠지. 근데 이게 훗날 그 뒤에 그 한민구 장관한테 막말 사건을 전해들은 예비역들의 심정으로는 그 이전에 송영무한테 가서도 막말을 하지 않았겠냐. 라고? 이렇게들 많이 추정을 하는데 송영무 장관은 그게 아니라 거의 와서 졸라대고 거의 울다시피 했다. 그렇게 포스터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 포스터 되면 뭐가 이렇게 좋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니까 하여간 장관 그 저 바지가랭이 붙들고 이걸 하고 또 저기 민주당 쪽의 국회의원들 또 선댔겠네. 선대서 그냥 뭐 로비하고 로비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 저 임성근 사단장 뭐 구해주자고 로비의 설 그거 나오는 시나리오하고 유사해요? 똑같아. 똑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실패했지. 사성 장군이. 아, 안 됐어요. 구제를 못 받았죠. 그리고 전 당연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정치보복으로 그 연대장을 고발을 한 거야. 투서를 한. 아 그래요? 분위기에. 하라 그러니까. 그런데 그때 사단에 있는 사람들을 몽땅 증인으로 내세워서 20명 가까이가 뭐 그 사단장 편을 드는 증언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재판에서 그 연대장을 실형을 때려요. 정말? 그 감옥 가 실제로. 아주 무자비하게 짓이겨버렸지. 그랬는데 일단 그 뒤에 보니까 이제는 저기 문재인 정부하고 같이 가긴 틀렸고 그래서 2년인가 지나서 국민의힘이 입당을 하고. 아 그래요? 그때 입당하는구나. 아, 그러니까 아마 문재인 정부 후반기쯤이었겠죠. 그리고 이제 윤석열한테 줄을 댄 거죠. 윤석열 캠프 1호라 그러던데.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가서 활동을 하면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는데 그 뒤에 김용현이 그 인수위 때 방송 나와 얘기하는 거나 보면은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적개심이랄까? 이 이글이글 불타는. 그래요? 말이 이게 진행자도 쩔쩔맬 정도의 막말을 방송에서 하거든. 이게. 그래서 청문회 때 야, 니네들이 다 문재인 쪽에서 예산 잡아줘서 했는데 왜 뭐 말이 많니? 뭐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래 보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또 정치 보복이 시작된 거죠.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싹 쓸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김용현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보면 신원식하고 달라요. 신원식은 이데올로기형 그 저기 군인이거든. 일본의 충성 뭐 그런 거. 근데 김용현은 이데올로기가 없어요. 보수에도 적응할 수 있고 진보에도 적응할 수 있는 인물이에요. 문제는 그 자리를 이데올로기가 아닌 개인의 원한과 출세주의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 탐욕이 대단한 사람이겠구만. 아주. 그러니까 저런 자가 79년 12.12 때 전두환이라고 장관이고 뭐 육군 참모총장이고 없잖아. 가차없이 그냥 가차없이. 제거해버리고 자기가 딱 차지해버리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맥락을 보면은 이게 어떤 거 저기 뭐냐 보면은 겉은 유연해 보이지 보수 진보에 다 적응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무색무취한 이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저기 본인의 어떤 그 세력화 그 다음에 본인의 출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코 흔들리지가 않지. 결코.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벌어진 거는 저건 계엄령 협박이라고 봐야 돼요. 아, 왜 그렇게 보세요? 아니, 저기 뭐냐, 그, 계엄령 얘기를 주로 김민석 의원이 질문을 했죠. 많이 하고. 네. 네.
박선원 의원도 했고. 예. 그랬는데 거기에 그 저기 한남동 관저에 그 군의 핵심 요직 3인이 가서 방첩사령관하고 협의를 했는지 술을 마셨는지 어쨌든 사적인 공간에서 만났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이 자체가 벌써부터 그 이거 저 직권남용 시비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군에 관한 지휘감독은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런데 중앙고 출신이 그중에 둘이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왜 관저로 불러들였을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국방장관 그 이상의 권력을 꿈꿨던 거거든. 이게는. 그러면서 대통령을 확실히 장악하고 있다고. 어쨌든 대통령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거는 김용현입니다. 경호처장이니까. 네. 경호처장이기도 하고 사적인 공간 그 관저를 관리하고 그리고 일설에 의하면 술을 가장 많이 마셨다 그러거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기 어제 나와서 그 국회의원들한테 대한 그 고압적 태도를 이래 보면은 원래 고압적인 게 아니라 나는 대통령의 분신으로서 하는 고압적 태도. 그러니까 만들어진 오만이라니까. 이게 대통령 권력은 내 손에 있다. 이걸 까부지 말아라. 김민석 의원한테 그러니까 넌 대통령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그런 태도가 나온 게 김민석 의원의 질문에 드론에 뚫리고 풍선에 뚫리고 도감청에 뚫리고 사실 그거 내가 유튜브에서 늘상 했던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경호처장 자격이 있냐? 대통령이라면 잘라야지. 사실 지극히 당연한 얘기요. 그렇지. 북한에서 김정은이 보낸 게 대통령실 앞마당에 떨어져 버렸잖아. 네. 언제든지 뭘 보낼 수 있다라는 거 아니야. 그걸 갖다가 저기 저 질문하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안 되시죠. 이런 그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 네. 그런데 이거는 오만하지만은 코미디 같은 오만함이잖아요. 아 그렇게 보세요. 누가 봐도 저기 뭐냐 저 대목에서 나올 법하지 않은 엉뚱한 김민석 의원이 무슨 대통령 출마했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면은 그래서 야당 대표하고 한판 싸우겠다는 얘기는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 김민석 의원하고 대통령이 뭔 관계가 있어? 자기가 출마도 안 했는데. 네. 근데 이런 거는 어디선가 만들어진 답변이구나. 그저 이재명이나 누가 저 추미애건 누구건 쳐들으면 한방 조지겠다고. 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저기 이 준비해온 뭔가가 만들어진 오만함이라는 건데 내가 그 보수 언론의 기자 하나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네. 이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뭐 청문회 준비 잘하라고 덕담으로 문자 메시지를 하나 넣었더니 김영현한테 답변이 왔더래. 뭐라고요? 아, 걱정입니다.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 어이구. 그러니까 속으로는 쫄고 있거든. 그렇지, 쫄지. 워낙 지은 죄가 많아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저기 뭐냐 현장에서는 이제 이 가식적인 포장을 하고 나온 거야. 세게, 세게 대통령을 기쁘게. 그러니까 이 충견의 이 저기 멘탈로 무장을 하고 나왔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공방이 벌어지는데 딱 보면 협박이에요. 협박이야 완전히. 협박이야.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 왔어요.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 하셨어요.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 굉장히 위험한 인물. 무엇보다도 군이 골병 들게 생겼어요. 사실은 그 나는 제일 충격적인 게 그 한민구 장관한테 그런 식으로 치받았다는 거. 아니 이건 한민구 본인 증언입니다. 저기 어디 떠도는 소문 얘기가 아니라 한민구 장관 본인이 이걸 몇 군데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이런 놈이다. 이런 놈이다. 그러니까 한 장관은 큰일 날 놈이다 저거.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내가 알기로 윤석열하고 이미 손 잡았을 때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점이 내가 정확치가 않아. 추앙고 인맥으로. 내가 알기로는 시점이 정확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뭐 윤석열하고 곧 내가 정치를 할 건데. 넌 끝이다. 그렇지. 그렇게 알아들은 거지. 본인의 의도가 어땠는지 몰라도. 이제 앞으로 군인사에서 한민구 장관 라인들은 다 끝났네.
아니 원래 그 라인이야 뭐 박근혜 때 라인이니까 이제 뭐 거의 남아있지는 않을 건데 또64 31기라는 이제 전설의 기수.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 지금 정치보복 수사하는 것도 김용현이가 자기 징검 안 시켜줬다니까. 야, 문재인 조져. 이렇게 된 거라는 거야? 그거야 뭐 다른 라인에서도 뭐 김용현 아니라도 뭐 차고 넘치니까 굳이 뭐 그렇게 얘기할 순 없지만은 그런 멘탈로 이 간신들이 통일이 돼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제 나라 황공이 왜 비참하게 죽었는가 딱그 논리예요. 자, 그럼 의원님,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김용현이가 제2의 차지철이라고 얘기하는 건뭐 과언이 아닌 것 같고, 더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제일 비참해지는 건 윤석열, 김건희예요. 아, 그렇게 보세요. 왜 그러냐? 완전히 이 간신들 사이에 있거든요. 그리고 김용현이가 무력을 장악하게 되잖아. 제일 그렇지. 무섭지, 그게. 그러니까 군대, 경찰, 이 세력을 장악하니까 윤석열 까보면, 야, 너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네, 나중에 가는 그렇지. 말이야. 김용현이 이렇게 흠이 많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보면은 이태원 참사부터 우리가 다 봤지만은 굉장히 그저 어떻게 보면 탄핵 1호 아닙니까 이 정부에서. 그렇죠. 예, 그렇지. 김태효 또 중일마 발언해가지고 이제 그렇지. 그러니까 이자들이 자신의 그 생존과 이런 어떤 그 방탄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을 더 장악하고 그 저기 조종해야 되는 상황에 빠진 거죠. 언제든 자기들은 물러나면 이런 거다 이제 결산이 들어온다고. 세월왕 차고 감옥 갈 수도 있는 건 충분히 알겠지, 지네들이. 그래서 저기 제나라 황공의 3대 간신 그 저기 뭐냐 수조 그다음에 또 누구예요 저기 방언 수조 여가 개방 여관 내가 들어봤어. 이 수조 이놈은 저기 뭐냐 그저 스스로 거세를 해서 스스로 환관이 돼서 왕 가까이에 간 거고 왕 가까이 가려고 스스로 거세를 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중이라는 충신을 보기에 지 몸도 저렇게 저기 훼손을 할 정도면 남의 몸을 아끼겠는가? 이랬고 그다음에 여가 저기 임금이 이제 모든 세상에 맛있는 걸다 먹어봤다. 이제 더 이상 맛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자기 맏아들을 아들을 구워 삶아서 요리해서 바치는 요리사예요. 개방 황공의 옆에 있으면서 부모를 17년간 한 번도 안 찾아봤다. 그러니까 아들을 구워 삶아 바치는데 만 백성을 사랑하겠는가? 그다음에 부모까지 버렸는데 과연 공경하겠는가? 이러면서 관중이 죽을 때 절대 그세 명의 관신을 접근 금지 시켰는데 이제 죽을 때 유언으로 그거 저기 가까이 하지 마시라 그랬거든. 근데 결국은 그 말을 안 듣고 가까이 해버렸단 말이야. 그 즉시 왕을 장악해서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냉방에 갇혀서 굶어 죽었지. 그래가지고 그냥 그 시신이 방 안에서 썩어버려. 난로가 아주 더럽고 지저분하게 비참해지는 거지. 이게 3대 간신이래.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저기 권력욕과 명예, 출세욕 또는 어떤 영혼을 갖다 바친 자들이 딱 이렇게 간신 그룹을 형성하는 게 이게 제나라 황공 시대. 그 사람이 김용현, 김태효, 이상민 이상민 세 명이다 이거죠. 사실은 더 있죠. 더 있겠지. 십상시까지 갈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간신들한테 인식이 편향될 때 우리가 춘추전국 시대는 거의 모든 나라가 그걸로 망했고 국가의 흥망성쇠가 다 이렇게 돼 있고 최근에 와서 2003년에 조지 부시가 네오콘이라는 그룹에 둘러싸이면서 아, 그렇죠. 완전히 이제 골로 갔다가 그 2006년에 중간선거에서 대패를 하고 나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다 잘랐지. 그때 울포위츠, 럼스펠드, 라이스 다 잘렸지.
그리고 말년에 겨우 정상화가 돼요. 네.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저 지난 금요일 날 대통령의 황당한 기자회견은 네. 이게 아무리 봐도 정상적인 인물의 사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뭐 맛이 간 거죠. 뭐 달나라 임금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달나라 대통령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저거는 밑에 어떤 두터운 간신 집단들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고 이게 설명이.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갈 것 같아, 윤석열 정권? 그러니까 제일 비참해지는 건 윤석열, 김건희라니까. 김건희도 눈에 안 보이겠지. 네. 경찰력, 군사력. 그 맨날 뭐 특검한다 그러면 벌벌 떨고 지정치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몇 장의 사진이라도 내보여서 쪽방촌에 가서 자원봉사도 했습니다. 생일 파티도 했습니다. 이러면서 어떻게든 그 호감을 주려고 그 많은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데 이것도 관심들이야. 그렇게 하면 김건희 위신이 더 떨어진다는 거를 갖다가 저기 파악하고 냉철하게 이걸 어떻게 좀 PI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프레지던셜 아이덴티티 네, 이걸 네. 만들어 나갈까? 이걸 참모들은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는 놈들 없이 그냥 사진을 왕창 뿌려버리는 그게 지 보수 죽이려고 그러는 간신의 그러면 이제 김영현이가 중심이 돼서 어떻게 하든지 윤석열이 나락에 떨어지고 망하는 걸 막으려고 그럴 거 아니야, 그죠? 그거를 일단은 대통령이 외부의 그 여론을 못 듣게 하기 위해서 여야 영수회담을 못 하게. 심지어 국민의힘 연찬회나 한동훈 지도부 만찬도 취소하기 위한 최근의 행태들 보면은 대통령과 주변을 다 끊어놓는 조치지. 문제는 이런데 넘어간 어리석음이 죄라는 거야. 저 윤석열.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입에 올리기도 싫어. 아유, 이제는 하여 내 입이 더러워져. 그런데 이제 완전히 장악돼 버렸다. 그래서 중간 중간을 끊어놓는다. 어떻게 될 것 같아? 이제 추석 지나면 여론조사가 확 떨어질 거야, 봐. 그나마 윤석열 정부의 직원을 할 수 있는 조금 다른 그룹이라고 할 수 있나. 그래도 그 전에 대통령과 연이 있었던 뭐 김한길 같은 사람이라든가. 이쪽은 다 간 거야. 또 나경원이라든가. 조금 합리적인 요런 그룹들은 이제 거의 소멸을 존재감이 없는 상태로 내몰리고 한동훈도 이제 응징하고 이런 순서로 가야 이 대통령실의 간신들이 활개치는 자기들 세상이 되는 거예요. 박정희 말기랑 유사한 것 같네, 느낌상.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치가 어떻게 됐느냐. 탄핵 때 개헌 프레임이 돼버린 거거든. 글쎄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최혜병 특검이라든가 뭐 의정 대란이라든가 물가라든가 이런 건 다 정책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탄핵 때 개헌은 이건 존재에 대한 투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이란 건 뭐냐면은 대통령이 저 야당이 하는 짓은 다 나 탄핵시키려고 하는 거야. 날 제거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야당이 얘기하는 계엄은 뭐야? 저 대통령이 우리 입법부 제거하려는 거야. 국정 무력화하려는 거야. 존재에 대한 그 투쟁의 프레임으로 9월 정국이 짜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쟁이 아닙니다. 정쟁이라는 거는 정책이나 술술을 갖고 하는 건데 이건 존재에 대한 죽기 아니면 살기 싸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사는. 그러니까 이 탄핵론도 커지면 커질수록 대통령도 점점 망상이 커지면서 개헌보다 더한 것도 검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 쥐가 몰리듯이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존재론적 투쟁이 되는데 이건 내전 상태거든. 사실상. 이게 대한민국이 이제 실패 국가로 가는. 진짜 어쩌다 이렇게 됐어. 몰락하는 실패 국가로 가는 이게 있는 거고 이게 일본의 우익이 커져가고 성장하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위협감을 느껴가지고 어떻게든 찍어 눌려야 되는. 그래서 그 식민지 네. 근대화론이 조선인은 분열한다는 거 아니야? 네. 조선징들은 분열한다. 네. 취도층의 분열이잖아. 예. 그러니까 이런 예. 부분들까지 있는데 민주당이 이제 개혁 얘기라는 건 난 예방적 조치라고 봐요. 네. 꿈도 꾸지 말아라. 다 알고 있다. 이런 식의 네. 경고인데. 그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탄핵과 계엄의 충돌로
그 정치 프레임이 짜여지게 되는데 이건 존재론적인 투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 정치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없다면은 저기 빨리 책임을 묻는 게 오히려 방법일 수도 있어요. 빨리 끌어내리는 거에는 없네.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총력을 그런데 다만 이런 것들이 무원칙하면 안 되는 거죠. 굉장히 명분이고 국민의 민심의 바다 위에서 그 민심을 결집해서 이런 것들이 순리대로 가야 되는 거지. 이걸 민주당 단독으로 야당의 기획으로 했다가는 또 큰일 나는 수가 있는 네, 거죠. 네. 촛불 항쟁은 민주당이 주도한 거 아닙니다. 그럼요. 그건 시민들이 주도한 거. 맞아요. 그런 흐름의 순리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게 이제 9월, 10월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영역입니다. 대일대 회전이 벌어지겠군요. 그럴 수 있죠.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김종대 의원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얘기 드렸습니다. 자, 우리 강청희 의사 지금 의료 문제 전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네. 바입니다. 예. 네, 지금 우리 강청희 의사 선생님, 전에 연세대학교 의대 교수,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 의료대란 특위로 활동하고 계시죠, 교수님? 네. 네. 자, 먼저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특위를 통해서 이제 그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되게 뭐 주변 의료인들 그다음에 뉴스에 나오는 수준에서 저희도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되게 보면은 전공의 선생님들이 일단 93%가 이미 이탈을 했죠. 사직을 한 상태고.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배후의 전문의들도 꽤 많이 병원을 비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정부는 매번 발표할 때 네. 400개 병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네. 실제로 전공의가 있던 병원은 100개 병원이고요. 그 100개 병원에 상급 종합병원에 이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심각한데 네. 정부는 발표할 때 모수를 400개를 놓고 퍼센트를 구하니까 항상 뭐 많이 비지 않은 것처럼 네. 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네. 뉴스에 난 거 보면은 두 살 된 여아가 아 글쎄 말입니다. 금방 치료할 수 치료했으면 좀 좋아졌을 그런 열성 경련 가지고 네. 의식 불명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고요. 또 암 수술 환자들이 뭐 1년 대기해야 되는 네. 이런 뭐 정말 대란 사태가 벌어져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의료 대란이 이미 우리한테 와 있고 네. 실제로 119 구급대 얘기 들어보면 네. 그 중증 우리 그 단계가 있는데 네. 레벨 1, 2, 3 이렇게 나가는 단계가 있는데 네. 활력 증후가 스테이블하면 네. 레벨 3에 들어갔는데 그런 분들이 병원을 못 가니까 구급차 안에서 사망하는 케이스도 실제로 발생한다. 네. 이런 이야기를 저희 특위에 와서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우리는 사례 중심으로 일단 수집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네. 특위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네.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게 두 살의 우리 안타까운 영아 그분이 우리 영아가 아이가 네네. 현재 뇌 손상을 당한 상태라는 것만 이제 보도가 됐는데 그 네. 외에 또 특위에서 민주당 특위에서 어떤 보고 받으신 사례 없습니까? 지금 언론이 잘 보도가 안 돼서 그래요 지금. 보도가 그게 의료라는 게 원래 내밀한 문제고요. 네. 그다음에 병원에서의 통계가 병원에 온 다음에 잡히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런 병원에 가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는 되게 119나 네. 이런 쪽 공기관 쪽에서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예예. 예. 공무원이다 보니까 네. 상급기관에서 주라 그럴 때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그 소방방재청 노조 쪽이 한번 찾아와서 청취한 적이 있는데 네, 봤어요 저도. 예. 거기서 영상만 봐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밖으로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 그거를 저희가 뭐
국회를 통해서 이제 자료 요구하고 네. 받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께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제일 국민들이 두렵고 네. 지금 요즘에 인사가 뭔지 아시죠, 교수님? 네, 아프지 말라는 게 인사 아닙니까? 너 아픈 데 없었니? 네, 네. 전에 우리가 한국 전통적으로 밥 잘 먹었어 이거 아니었어요, 그죠? 어? 네, 네, 네. 너 점심 먹었어, 저녁 먹었었는데 네. 이제 너 아픈 데 없냐? 이게 참. 추석 연휴가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네. 추석 연휴 때 아프면 어떻게 돼요? 이게 동네 개인 병원도 다 쉬잖아요, 그때는요. 그렇죠. 근데 네. 지금 뭐 정부 방침은 아마 동네 개인 병원을 많이 열어서 네. 경증 환자들을 좀 그쪽으로 돌려보자는 생각을 하고 네. 강제 수단도 동원하겠다는 공문을 아마 의사협회에다 보냈더라고요. 참. 근데 그걸로 될 거는 아니고 지금 네. 병원 자체가 57개 대학병원에서 분만이 안 되는 게 14곳. 아휴. 그다음에 흉부 대동맥 수술 못 하는 곳이 16곳. 아이고. 영유아 장폐색 환자 보내지 말라고 선언한 데가 46개나 됩니다. 네. 근데 원래 이런 응급 의료의 문제는 조금 있었겠지만 이렇게까지 네. 심각하지는 않았거든요. 분만이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은 그 임산부가 네네. 애를 순산하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창과를 보는 의사가 나갔다는 얘기죠. 그 분만하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예. 받지를 못하겠다 이거죠. 그럼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 사태 지금 해결이 제가 네. 볼 때는 정부가 빨리 양보할 건 양보를 좀 하고 아니 그게 일단은, 안 되잖아요. 지금 뭐 6개월 네. 동안 버티겠다는 거 아니에요? 5기 5만 이런 거 갖고 좀 버틸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국민들 생명이 제일 소중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이제 교수님 그거는 내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미 끝났어. 네. 저 사람들은 그냥 고야, 고. 어? 국민이 죽건 말건 간에 이건 국민 생명 담보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정권이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자,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 산모가 애를 출산해야 되는데 출산할 병원이 없어. 네. 추석 연휴 때 발생할 거 아니에요, 충분히? 이 사람들 조산소 가라 그럴 겁니다, 아마. 조산소 찾아서 가라고. 의사들 파업이니까 조산소 찾아서 가라. 그게 말이 됩니까? 조산소 다 없어졌고요. 네. 지금 요번에 간호법 통과되면서 PA를 합법화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의사 대체 인력으로 합법화시키는데 그 사람들 언제 트레이닝해서 언제 그런 거 시킬 겁니까? 아니, 조산소라는 게 이제 자연분만이잖아요. 근데 병원에서는 수술을 통해서 아이를. 우리나라는요, 지금 노령, 좀 나이가 든 상태에서 결혼들을 하기 때문에 만혼이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문제 있는 출산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태어나서도 신생아 중환자실 치료가 돼야. 아, 그렇지. 애를 받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소아과도 비고 산부인과 선생 없고 그러면 분만을 못 하는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네. 그거는 이제 정년기에 뭐 사실 해당 사항이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이니까 일반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네. 모든 환자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 아픈 사람만 피해를 보고 아프지 않은 사람은 당장 나한테 해당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위기를 인식하는 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하지만 지금 7개월이 지나면서 네. 7개월 동안 정부가 해법을 하나도 내놓은 게 없어요. 네. 그렇다고 의료계를 설득한 것도 없습니다. 네. 근데 사태는 이미 예견이 됐던 건데 네. 이렇게 강압적으로 무죄 붙이면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고 다 알고 있던 거거든요. 네. 그러면 사전에 대비를 해놨던지 네.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푸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데 네.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7개월 지나고 지금 와서 의료 개혁 아니라고 내놨는데 네. 그것도 실제로 이해관계 당사자가 받기 어려운 네. 그런 내용들을 넣어서 또 하고 싶었던 걸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지금 다 좀 뭉개지고 있다고 좀 봐요. 붕괴라는 표현이 뭉개진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넘어서 알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의료 농단으로 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는 겁니까? 윤석열은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저는 처음에 이게 이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2천 명의 목매일 이유가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첫 번째는 의사 독점권 해체의 목적이 있었겠죠. 예, 그땐 좀 지지를 받았죠, 좀. 네, 네. 건강이나 생명에 대한 어떤 그 의료에 대한 독점권을 의사들이 갖고 있으니까. 네. 그거를 이제 해체하는 작업이다. 그 다음에 의사를 많이 뽑아서 의사 인건비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겠죠. 그 다음에 네. 이게 결국은 추구하는 바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의료 민영화 쪽 물꼬를 튼다고 봐요. 이렇게 되면은 건강보험 해체가 되고 예.
의사가 많아지면서 건강보험 수요도 많아지고 의료 인력이 늘면 공보험으로는 도저히 커버가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보험의 역할이 자꾸 증대가 되고요. 네. 그다음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병원도 지금까지의 병원으로 커버가 안 되니까 그 많은 인력들이 결국은 영리병원을 만들어서 일을 하면서 영리 추구하게 돼 있죠.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민영화되는 겁니다. 그게 뭐 어려운 게 아니라서요. 그런 어떤 저항을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아니, 교수님 좋다 이거야. 그래 니네들이 뭐 민영화 맨날 부르시는데 의료도 민영화하는 정책을 앞으로 펼쳐나가겠다. 뭐 신자유주의건 뭐 누가 해도 아 좋다 이거야. 니네 정책이니까 그럼 협의하고 공론화시켜서 국회에서 논의하는 거. 근데 왜 국민의 생명을 아삭아삭까지 이렇게 하냐 이거야 지금 아까도 그 이제 그 임신한 예를 들면 뭐 임산부가 지금 어떻게 될 상황인지도 모르고 또 이제 우리 저 교수님은 흉부외과 의사 아니었었습니까? 네네. 아까 흉부 무슨 수술이 불가능하다면서요? 그건 어떤 거예요? 흉부외과 수술을 할 수 있는 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제일 어려운 수술이 대동맥 수술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아, 그래요? 어. 그걸 할 수 있는 면허 원래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사실. 전체가 다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 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훈련된 인력들이 있는 데서 가능한 것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뭐, 정말 잘하는 데는 한두 군데로 줄은 거고요. 네. 그러면 할 수 있는 데가 뭐, 50몇 개 중에 뭐, 열댓 개가 남은 거니까. 네. 굉장히 심각하다고 좀 봐요. 환자는 자꾸 늘고 있어요. 우리가 고혈압 환자가 많아지고. 아. 그 다음에 이게 조절 안 되는 뭐, 당뇨 고혈압이 있으면서 고지혈이 있을 때 대동맥에 네. 동맥 경화가 생겨서 이제 이런 파열이 생기거나 또는 또 외상에 의해서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추석때 우려되는 것은 사실 사고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네. 뭐 이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은 평상시보다 한두 배 정도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날 수도 있는 네, 거 아니에요. 네. 이번에 들어보니까 다발성 외상 환자라고 표현하는데 네. 사고가 났을 때 딱 다리만 다치고 손만 다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가슴도 다치고 배도 다치고 네. 복부 장기도 파열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네. 이렇게 의사들이 빈 상태에서는 네. 공백이 있는 과가 하나 생긴다는 얘기죠. 뭐 정형외과가 의사가 없던 흉부외과가 없던 뭐가 하나 없으면 그 병원은 그걸 핑계로 네. 환자 자체를 안 받아요. 받을 수가 없겠죠 병원에서. 안 받으니까 뺑뺑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날 사고가 만약에 추석 때 났다 교통도 네. 막히는데 네. 지연이 수없이 될 수 있어요. 그건 굉장히 우려되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아마 그런 점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서 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대란은 있어도 네. 뭐 지표나 어떤 통계로 잡히는 대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하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통계를 네. 제시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망 통계는 이제 통계청에서 해야 되는데 네. 제시 안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의 통계는 한 네. 두세 달 전께 나오는데 네. 대개는 양호하게 지표가 다 잡혀있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병원에 안 왔으니까요. 병원에 가서 문제가 생겼으면 모르는데 또 병원에 주로 가려서 받다 보니까 성적이 좋죠. 네. 예전에는 가려서 받지를 못하고 중환부터 위중환 사람부터 다 받게 되니까 사망률도 올라갈 수 있고 한데 네. 지금은 위험한 환자거나 여러 가지 골치 아픈 환자들이면 다 뺑뺑이 돌리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참, 아유. 그러면은 자기 병원은 성적이 좋겠죠. 대신에 이제 2차 병원이나 이런 데 많이 갈 텐데 우리가 환자들이 원하는 건 사실 2차 병원에서 예, 주말 때 치료받는 것보다 산업종합병원에서 예, 검사라도 좀 하고 괜찮으면 그 다음에 이제 전원을 이송을, 뭐, 후송을 하더라도 네. 2차로 다시 가더라도 먼저 가서 보는 건 3차를 선호해요. 네.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걸 수도 있지만 예. 그래도 그동안의 우리 의료 습관이거든요. 네. 의료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누구나 경증, 중증을 환자 본인이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경증일 때는 90% 본인보다 90% 받는다 그러면 결국은 제가 볼 때 이 정부가 의료를 시장화시킨다. 그래서 공급자를 많이 배출해서 가격을 다운시키려는 것도 시장화의 노력이고 네. 수요자를 의료 이용을 억제를 해가지고 네. 본인 부담을 늘려놓거나 아니면 다른 부담을 늘려서 못 가게 하는 네. 이런 것도 하나의 수요자 제한에 들어가면서 패스트트랙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보험이 커버하지 못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걸, 자기가 돈 내고 돈 많은 사람이 가서 볼 수 있죠. 아, 그걸 지금 윤석열이가 획책하고 있는 거가 앞장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알고 이 난리를 만들어서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켜서
새로운 걸 짜자, 사파를 짜자 이런 의도를 했는지 본인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국민들은 죽어나가도 상관이 없고 그 하여튼 뭐 희생은 불가피해. 네. 나는 그렇게 가겠어. 뭐 이거 아니에요 결국은.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대통령께서 뭐 발표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네. 듣긴 게 진짜 알고서 저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고 말씀하시는지가 좀 헷갈렸고요. 모르고 얘기하겠죠. 정말 나홀로 태평성대를 부르짖고 계시는구나. 네. 이제 이거 여기서 이제 그만 좀 스톱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의료 대란도 그렇고요. 다른 폭치도 우리가 통치받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하는 거지. 정치는 국민의 뜻을 따라서 대의 정치를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여론조사를 봐도 지금 다 돌아섰잖아요. 네, 완전 돌아섰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여서 머리를 숙이고 다시 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줘야 되는데, 네. 나는 다 잘하고 있다 하고 통치를 해버리면, 우리는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그리고 정말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네.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네, 정말. 죽고 사는 문제를 건드리면, 이거 국민의 영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요번에 10월 넘어가면 입시 문제가 이제 불거질 거라고요. 1학년들이 진급이 안 됐는데 4,500명을 어떻게 뽑습니까? 7,000명을 어떻게 교육을 합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생명과 교육, 사회 안전망이 해체되는 거잖아요. 네. 영리를 다 건드려놓고 이 정권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정치를 하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좀 호소드리는 건데 제발 좀 참모들 바꾸시고 엉터리 참모들 다 내보내시고 제대로 된 참모들 다시 뽑아서 사태 파악을 더 면밀하게 한번 하시고 보고를 엉터리로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복지부가 수치 보고 하겠죠. 문제 없다고. 문제 분명히 있고 현장에서 이미 생겨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제는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주당? 민주당 감시하고 사례 수집하고 정부가 더 못하는 길로 가는 걸 막고 일단 대안을 준비해야죠. 근데 대안은 지금 당장 내놓을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혼란을 수습하고 갈등을 봉합하고 재난 상황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게 안 다음에 장기적인 플랜이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을 어떻게 잘 봉합해서 다시 원상복구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사람의 생각이 변하기 전에는 바꿔야 된다. 의사들도 생각이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스템이 변화하면 그 시스템에서 일하는 사람의 상도 바뀌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희생 감수하면서 어느 정도 막아왔던 거를 이렇게 불법 집단을 만들고 범죄자 취급하고 독재의 대상으로 삼으면 저항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뭐, 뭐 쥐새끼도 궁지에 물리면 문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국민을 그렇게 구속으로 몰아서 협박하고 그 협박이죠. 그, 뭐 압수수색하고 복귀 안 하면 잡아가겠다 그건 협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좀 이제 버리고 제대로 협상 서로 협상하면서 협치를 해야죠. 근데 안 할 저 그걸 좀 부탁하고 싶어요. 교수님 안 할 것 같아. 그래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뭐 힘을 키워서 국민들과 함께 뭘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민주당의 힘이 있을까? 이런 또 의문도 많이들 갖고 계시잖아요. 민주당은 행정 권력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회 권력만 갖고 있고. 국민들이 좀 더 사실을 알 수 있게 노력하는 것도 민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추석 연휴 지나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추석 연휴에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일단 장염 환자가 굉장히 평균적으로 많이 늘어요. 한 3배 정도 늘고요. 장염이요? 많이 과식해서? 그렇죠. 보통 장염, 그 다음에 뭐 감기 환자도 뭐 있을 거고 이런 환자들이 근데 심하지 않은 경우는 사실 응급실 가서 뺑뺑이 하는 것보다는 동네 연 비상 그 병원 의원급들이 있어요. 있기는 강제병원이라고. 그런 데를 좀 활용하셔야 되겠고 사고 났을 때는 어쨌거나 119 통해서 큰 병원을 가시게 될 텐데 가급적 안전 운전하시고 안전 운행하셔서 사고가 안 나게 그 다음에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미치겠다 정말. 이게 저좀 말씀드리면서 죄송스러운데 일단은 우리는 각자 조생 시대에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다 알아서 자기가 피하는 수밖에 없어요. 화상 같은 것도 또 많이 생겨요. 식사 준비하다가 가스 용품 같은 게 많이 터져서 보통 때보다 한 3배 정도 더 생긴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웃기는 얘기 같지만 친척들이 오랜만에 모이다 보면 술 한잔 드시고 싸우는 경우들이 꽤 많이 발생합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관통산이라 그래서 자살 같은 것도 많이 생겨요. 아이고. 욱하는 마음들에 네. 또 그런 게 생겨서 그것도 평상시보다 한 2.4배 정도 생긴다 그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작년 대비 작년의 통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좀 그런 것들 유의하셔서 예. 술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명절 때 네. 그다음에 교통수단 주의하시고 아니 그리고 추석 때 네. 고혈압이나 이런 부분 쓰러지신 분들이 생기잖아요. 어? 그럼요. 근데 심내혈관 질환에 대해서 아마 네. 지금 나름대로 대비들을 많이 해놨을 거예요. 그거는 중증 레벨 1에 들어가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네. 그건 통계에 잡히거든요. 아... 병원에 와서 문제가 생기 병원에 무조건 가게 돼 있고 아, 그분들이 응급실을 못 가잖아요. 어디 가요? 응급실을 못 가도 통계에 잡혀요. 그래서 그런 환자들을 응급실에 갈 수 있게끔 정부가 아마 최대한 노력을 해놨을 겁니다. 아, 그건 해놨어요? 네네. 아니, 제가 응급실 의사가 없는데? 저 군의관하고 뭐 공보에 대체했다는 게 그 얘기고 사람은 어떻게든 채울 수 있어요. 아... 어디서 끌어오든 채울 수 있습니다. 의사들을. 아... 그다음에 시설도 그대로니까 이용할 수 있어요. 네. 문제는 그게 제대로 된 치료를 그 병원이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 해당 전문의가 했는지 네. 다른 전문의가 했는지 환자들은 모르죠. 네. 그다음에 형식적으로 그렇게 다 채워놓고 진료를 했다고 해서 양질의 진료서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군의관들이 처음 가는 대학병원 가서 무슨 수술을 해요? 아 수술은 못 하고요. 그 사람들 뭐 책임질 일이 있겠습니까? 안 하겠지 절대. 자리 채우러 간다고 좀 봐요. 근데 뭐 군대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이에. 그렇지 군인들은 아 진짜. 아 진짜 나는. 야. 근데 내년에 졸업생 안 나오는데 군대는 또 누가 갑니까? 이게 지금 토탈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되면. 아... 내년에 좀 졸업생이 안 나오게 돼 있잖아요. 다 휴학 중이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그 군의관과 공보원이 뭘로 채울 겁니까? 정부가 이 교육 문제, 의료 문제를 한꺼번에 건드려놓은 거라서 네. 의대 증원이라는 건 네. 그리고 양쪽에 문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지금 갖고 시작을 했는데 네. 그거를 6개월만 버티면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논리를 피는 장관들이 있으니까 뭘 이겨요? 뭐가 이기는 건데요? 신입생 뽑는 게 이기는 겁니까? 아니면 네? 내년에 전공의가 들어오는 게 자기들이 이기는 겁니까? 그게 교수님, 아니에요. 교수님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어? 아이고 대선 때 잘못해서 그렇죠. 뭐 지난번 대선 때. 야, 대선 때 우리 민주당이 뭉치지를 못해서 좀 그렇다고 봐요. 네. 여기서 이번에는 누가 나오든 진짜 뭉쳐서 네.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뽑아서 제대로 올바른 정책을 좀 수행을 해야지. 그래도 국민을 무서워하는 정책을 해야죠. 과거에 문재인 정부 이거 추진하다가 멈췄잖아요. 맞아요. 아 뜨거워하고 멈췄잖아요. 그게 대통령이고 그게 정부 아닙니까? 다, 그럼 돌다리 두들겨서 가야죠. 자, 뭐 오늘 좀 바쁘시는 거로 제가 개인적으로 바쁘시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정리하죠. 예. 저는 뭐 지금 흉부외과 의사지만 일단 정치계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네. 강남 닥터라고 그러고 강남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 이 의료 대란 문제 사실 해결을 위해서 저는 총선 때 많은 이야기도 했고 네. 제가 입성하면 이걸 반드시 맡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네. 지금 원외지만 네. 열심히 활동해서 네. 제가 의사 출신으로 반드시 불행한 사태는 더 막아내겠다는 말씀을 약속드립니다. 네. 지금 민주당 할 일은 하여튼 불행한 사태를 막는 거네. 그렇죠. 지금 단계는 막아야 되는 것밖에는 뭐 미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대표님도 아마 저기 고대병원 네. 안암병원 있다 모시고 2시경에 아... 현장 방문하는 걸로 저는 얘기 들었습니다. 윤석열이가 현장 가보라 그랬잖아. 본인이 가셔야 돼요. 본인이. 본인은 안 가. 5개월째 가본 적이 없대요. 현장만 가서 병원 봐서는 안 되고요. 사실 그 119 구급차에 밤에 동승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현장 보실 겁니다. 아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강청희 의사 선생님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 아, 이거 진짜 이거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얘기를 할 수 이거는 진짜 지금도 우리 강청희 선생님 말씀했지만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 이제는 우리가 말이죠. 예? 추석 때 어디 내려가지 마세요. 어?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당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도대체? 네? 아, 추석 때 과식도 하지 마시고 추석 때 술도 드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집에 계세요 그냥.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이 안 나오네. 답이 안 나와 도대체. 어? 어쩌다 이런 정권이 나왔어요. 어? 이 의료 대란 문제는 의사와
뭐 윤석열과의 갈등 대립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죽고 사는 문제라고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출산하실 분들 조산소가래 조산소 나이 드신 분들 아마 조산소에서 나오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조산소도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저 나이 드신 엄마들은 그저 무슨 수술입니까? 그 수술도 못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언론도 막아버리고 통계도 안 잡고 아 미쳐도 도대체 이렇게 미칠 수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 제가 진짜 할 말이 없네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예? 그리고 우리니까 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강청희 의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시. 언론에 이런 얘기도 안 하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조산소가라는 얘기 처음 들었어요, 오늘요. 예? 죽고 사는 문제라는 얘기도 오늘 처음 들은 겁니다. 저희 방송에서 처음 한 거예요, 이거요. 예? 강청희 선생이 그래도 양심적이고 양식이 있으니까 원래는 오늘 못 나올 뻔했는데 나와서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화 연결이라도 된 겁니다, 지금. 워낙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의사로서. 아, 이거는 진짜 뭐라고 얘기를 제가 이번 추석은 이동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집에서 보내면 된다. 사고 나면 병원 못 가고 죽는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됩니까? 예? 야, 진짜 미치겠네. 이게 나라냐? 네. 아, 제왕절개 수술. 예, 제가 제왕절개 수술도 못 받아요. 천벌을 받을 거다. 하늘도 놓아주. 정말 맞습니다. 천벌을 받을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짜.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김영현 얘기도 아주 대단합니다. 김영현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하여튼 여러분, 9월, 10월에 대회전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전국이 예상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글들을 안 나가시고 계속 채팅방에 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네. 야, 공정과 상식의 나라가 이것이냐. 네. 방글이니 우욕도 없다 그럽니다. 네. 논스타님, 우리가 이겨야 맞습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이 고통과 이 아픔과 이 어려움을 반드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네. 진짜 미친 나라에 살고 있다. 참담합니다. 푸딩푸딩님. 네. 예, 참. 알겠습니다. 네, 이정원님. 네, 저희들 마무리 줘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자, 내일은 저희들,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권이 보수층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변희재 대표가 나오십니다. 그리고 김우영 의원, 이재명 대표 정무실장이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지금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건지. 김우영 정무실장, 김우영 국회의원과 함께 한번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채팅방에서 상의하겠습니다. 웅이님 감사합니다. 네, 배동원님 감사합니다. 네, 안진현님 감사합니다. 내일도 네, 피그말리오님, 오르겔랭이TV님, 네, 뉴욕마더님, 네, 내일도 들어오셔서 채팅방에 좋은 의견들 제시해 주시고요. 또 갖고 계신 정보가 있으면 좀 채팅방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할수 있고 함께 대처해 나가고 각자 도생이 아니라 우리 함께 도생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동네 혹시 조산소 남아 있는 데 있으면 여러분들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통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개인 병원 여는 곳이 어딘지 여러분들 동네에 아는 데 있으면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추석 때 어떻게 할 건지 알겠습니다. 박미경님, 네. 평화번영님 큰일입니다. 아, 뉴욕에서 김도희님이 어떻게 해요? 라고 올리셨습니다. 예. 이정원님, 제이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여러분 뵙겠습니다. 아침 9시에 뉴스 코멘터리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